황기님, 저 지금 고립됐어요, 지금. 엘리스 집에. 아니, 실행방이나 하지 마. 누가 또 밀었어! 그냥 형이 떨어진 거, 힘. 야, 엔도진주 왜 니가, 야, 철판이 엔도진주 왜 니가 다 먹냐고. 미쳤나봐. 아, 카트 팝니다, 카트. 카트 팔아요, 카트. 카트 팝니다, 카트. 어우, 뭐야, 카트 있어? 유후! 유후! 야! 아, 뭐, 아, 뭐 하냐고, 진짜! 야! 방위님, 화 좀 내지 마세요. 아니, 자야, 게, 아, 방송 진행 방해 하지 말라고! 뭐 지금 바로 표지판 있었는데? 아 걸어갈 거야 그냥.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TP 좀 해달라고요 TP. 아 예린아 너 어디 갔냐? 어 민호야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왜 민호야? 아 이거다 이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 이거 봐. 유후! 어 이게 아닌데? 야 막 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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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야! 씨야! 아 철판이 진짜 니 때문에 카트 하나 날렸잖아. 하나 더 있어? 유후 나와 상영 여기 카트 줄게 하나 어 내 거 줄게 고마워 시간 한 번밖에 없다 나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제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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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후 야 카트 TP, 줄게 카트 TP 어. TP 좀 해주세요. 어 해줬는데? 유후. 어 예린님 바닥이 바뀌셨네. 우와 이거 뭐야? 야 여기 엄청 큰 나무 있어. 세계 숨가쁘지. 어 좋습니다. 황이 형 내가 노래 틀어줄까? 아 그래 노래 한 곡 듣자 예린이 올 때까지. 여기가 배장수의 집? 그냥 나무인데 어디 입구가 있을지도 입구? 입구 찾아 입구 여긴 거 같습니다 어, 아니다 야 입구 찾아 입구 어 찾았다 배장수의 야, 집 탈고리는 또 어디 갔어? 배장수 이 배들이 있네요 어? 야 배 있다 상자 안에 야 얘들아 상자 안에 배 있어 낚시 대라 밤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예예예. 뭘 필요 없구나. 형님 망했습니다. 왜? 뛰었어 얀. 그 타면 안 돼. 거기 위에 그거 있네. 형 여기 표지판 있다 여기 표지판. 야 탈고린 또 어디 갔어? 저 님이 집에 안 해줬잖아요. 아니 왜 자꾸 길을 잃어? 그러니까 먼저 다니지 말라니까 같이 다니면. 아니 저 살아났더니 무슨 탑에 있었어요. 저 혼자 깬 거 같은데. 진짜. 배장수 요정의 일기 형 여기 표지판 있어 거기 가지마 형 여기 어? 뒤에, 배장수 뒤에. 요정의 형. 일기 형! 왜 표지판 읽고 기다려봐 형 그게 바로 진행방해야 아니 뭔 소리야 야 읽어 하얀 여왕이 이곳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더 이상 숨겨주다간 들통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하얀 여왕은 조금 있으면 준비가 끝난다고 곧 떠나니깐 괜찮다고 하였다 배장수의 일기 2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다. 둘 다 무사하셔야 할 텐데. 당시 평화롭던 과거로 되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무 지하에 있는 내 재산들은 어떡하지? 배장수의 일기 3 여전히 전쟁 중이다. 조만간 여기까지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 피해? 씨. 아, 몸 주위에 보라색 빛이 감돈다. 뭐지? 마법인가? 책? 책은 뭐지? 내가 혹시 몰라서 보트도 챙겼지 얘 올라가는 거 같은데? 여기로 거기 아. 뭐 있어? 여기? 다이아 하나 있어 오! 야 한 명씩 해 한 명씩 올라가자고 야! 진짜 아. 못한다 야 지금 올라가면 아이. 뭐 있냐? 에이
여기 올라가면은 어! 주사위 있어 형. 아 뭐야? 뭐 표지판 있어요? 주사위 주사위. 자 올라오고 있다. 상영 때려도 됨? 기다려보세요. 상영 때려도 됨? 네, 때리지 마. 아니 왜 안 돼? 야 올라왔는데 뭐가 있지? 주사위. 오케이. 보트랑 마인카트 있고 주사위가 어디 있어요? 형 이거 지하로 들어가라 했잖아. 형 위에 주사위. 지하에 있는 내 재산은 어쩌지라고 했잖아. 어. 그럼 지하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네. 지하로 가는 거네. 어 지하로 가는 길이 따로 없거든. 내가 보기에는 저희 그 마크를 너무나 잘하는 민호의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밟고 가는 것 같은데? 아 탈고라 다야 고마워. 얘들아 이거 밟고 가는 것 같다고. 아니야. 입니다. 예예. 예. 죄송하지만 팁 좀 부탁드립니다. 나 비켜봐. 빡큐. 탈고라 좀 추천해. 빡큐.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전부 재산들인가? 야 그거 부시면 안 되지. 저 죄송하지만 TP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는 거 아니야. 야 그 재산 내려가는 길 있어? 그 그냥 물 타고 내려왔는데. 어 오. 오 야 물 야 깜보야 너 지하야? 응. 오 야 물 타고 내려갈 수 있네. 그러네. 오. 이야. 천재인데? 나가는 길. 여기 표지판 형 거기 아니야. 표지판 여기 있다. 예린아 여기. 아니야 형. 아 거기야? 앨리스! 하얀 기사님! 배장수는 어떻게 된거죠? 배장수는 하트 여왕의 저주마법에 걸려 죽었단다. 뭐해 여기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옛날에 전쟁이라... 빨간 여왕과 하얀 여왕이 있었어. 이중 하얀 여왕이 이 나라의 왕이었지. 이상한 나라는 정말 평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 하얀 여왕을 질투하고 시기한 빨간 여왕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 세력을 준비했어. 계획적이 말이야. 이 다음은 요정의 호수에서 이어 말해주지. 참 배장수의 재산은 횃불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찾으면 요정의 호수로 오렴. 예? 왜? 요정의 호수? 요정의 호수? 위치는 말해주고 가셔야죠. 야 횃불과 가까운 곳에 있대. 여기 있네. 여기 내려가는 길 딱 봐도. 어디? 이거 나가는 길? 내려가는 거. 구멍. 아 이거? 아 여기라고?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야 너희들 지금 이거 막아놓고 뭐하냐. 야 여기 아니고 횃불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니까 횃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냐? 뭐해? 아 뭐하냐고. 아 그러네. 형 일단 재산부터 가지고 오자 다시. 야 그래 이거 아니지? 봐봐. 아, 내 말 맞네. 진짜? 횃불 가까운 곳에 힌트가 있겠지. 그래. 아 여기 기가 막힌 팡이의 추리력. 최소 코난. 뭐야? 뭐 왜 다시 가? 형 여기 요정의 호수 가는 길 있는데? 아 요정의 호수 지금 찾아야 가는 게 아니고 재산을 찾고 가야 돼. 왜? 아 뭘 왜야? 그 표지판에 그렇게 하라는데. 왜 따라? 표지판에 정해진 규율에 따르지 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꺼내 형.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어 여기 근처 같은데? 횃불 근처. 어 여기 이거 아닙니까? 어 탈구 찾았다. 나와봐. 내가 먹을 거야? 재산. 어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고요. 뭐야? 다이아몬드 있고요. 나와봐 이거 읽어보게. 놔주세요. 배장수의 요정의 재산 찾았다. 이제 여길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길 갑시다. 예 철검 어저께 인체드는 철검. 맞아 보세요 한번. 이거 아픕니다. 아 때리지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지금 때리면 안 돼? 형 내가 빨리 가라고 밀치 줄게. 이거 밀치기 붙어있어. 인챈트 돼있음. 아이씨 아니 빨리 가라고 밀어준거야. 빨라 이거 형. 나 밀치기 붙어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외워야 되는거 아님? 아니 길이 더 있다니 뭔 말이야? 야 길이 더 있다는데? 뭐래 뭔 말이야? 아 재단이 여러개 있는거 아니야? 아 재산이 여러개 있어요? 야 그냥 가자. 얍. 아직 재산... 우리 몬스터 안 나와서 재산 필요 없잖아. 죄송하지만 재산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정의 호수 가는 길. 야 이거 카트 좀 막 전부 다 막 그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 그래 아까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 예린이 어디 갔어? 여기요. 형이 형 사과 먹어 사과. 이거네 이제 아이템 부대 멈춘 거 안 되네. 야야 아이템 이거 오지에 뿌려놨네. 사이킹가. 야, 야 이거 또 아, 어디로 가는 거냐? 요정의 호수. 아 요정의 호수. 아까 내가 게임 그 거기 아니야 거기 상자 아니야 했던 곳에 가는 거. 야 어, 누구야? 왜 왜? 아아 진짜. 이어가야 야, 되나? 또 누가 막았어? 누가 받았냐고. 아, 아 엄청 길어. 난 반대 분명히 탈골이었음. 예? 아닙니다. 요정의 호수 도착. 옆에 웬 상자가 있네. 보트. 야 보트 타고 가는 거야. 후후 갑시다. 이거 왜, 왜 내 보트 고장났나? 왜 안 가지지? 그래 내가 아까 죽으니까 여기서 타는 거야 형. 나 죽으니까 여기서 타나. 뭐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님들아 저 킬치면 저 성 위에서 태어납니다. 보십시오 한번. 요정의 탑. 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야, 요정의 탑이 왔네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님들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 여기 요정의 성 아, 위에 있다, 있어요. 여기. 예리야 여기 여기. 요거 밟고. 너 왜 거기서 태어나냐? 그니까 나 여기서 태어나니까? 죽으면? 이곳은 유일하게 빨간 여왕의 저주 마법을 안 받은 곳이라는데? 오 야, 여기 위에 그거 곳? 있어. 세이브 포인트 있어. 왔구나 앨리스. 배장수 요성의 재산은 찾았니? 안에 뭐가 들었니? 궁금하구나. 아 미안. 여기서부터. 이곳은 유일하게 빨간 여왕의 저주를 받지 않은 곳이야. 전쟁의 피해도 입지 않았지. 아마 요정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빨간 여왕의 저주요? 참 배장수의 집에서 이야기하다 말았지. 위층으로 올라와. 마저 이야기해줄게. 자, 세이브하고. 빨간 여왕의 저주에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어디부터 읽어야 돼? 자 어디부터냐? 여기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철판아 나와. 예. 빨간 여왕은 발역 세력들을 이끌고 하얀성으로 갔어. 애들아 스토리에 집중 좀 하자. 감동적인 거래. 무방비 상태였던 하얀성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하지만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를 포함한 왕궁 내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한 명 하얀 여왕. 빨간 여왕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얀 왕궁 내 사람들이 하얀 여왕만큼 살아야 한다며 분신 마법을 썼어. 철판이 분신아. 다행히도 빨간 여왕은 분신 마법에 속았어.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살아남은 왕국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 살고 나와 하얀 여왕은 배장수 요정의 집으로 숨어 살게 되었지. 그 사이 빨간 여왕은 하얀 성을 정복하고 이상한 나라도 정복해갔지. 반역을 성공한 거야. 빨간 여왕이 왕이 된 후 이상한 나라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 주민들은 하얀 여왕이 죽었다며 슬퍼하고 빨간 여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모조리 칼로 베어버렸어. 그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빨간 여왕의 저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해줄게. 다리를 건너오렴. 다리가 어딨냐? 아 여기 있다. 밑에 있다. 예린아 일로 내려가면 될 듯. 호호! 자 멘트 치세요. 이상한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해고라 칼 받아라. 자 여기 상자 있네요. 요정은 약 물음표 연애 멸종했다. 현재 여기에는 골렘밖에 살지 않는다. 야 아이템 되게 많아. 막 잡템이 많아요. 초기판에 아무것도 안 쓰이는데. 여기서부터는 돌을 따라가시오. 돌을 따라가시오. 돌을 따라가시오. 이상한 요정의 숲. 아 놀래라. 이건 솔직히 깨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위에 깨주세요 위에. 이것도 솔직히 깨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이것도 솔직히 깨합니다. 인정합니까? 아 예예예. 예. 오빠 여기 지나간 거야 사람들 애들 다? 이것도 솔직히 깨합니다. 아 안 깨도 되네 이거. 어느 쪽이지? 아! 뭐야 여기 아니야? 오 한쪽이야!
여... 야 여기 함정 만들어놨어 대박. 여기 또 뭐 있어? 앨리스 여기야 앨리스 이러는데? 어 뭐야 여기로 가야 돼? 앨리스 여기야 앨리스. 여기로. 여기로. 뭐야 동굴인데? 야 돌 따라가라 했는데 우리 돌 안 따라가네. 설마 모자장수인가? 누구? 하얀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누구냐고? 설마 모자장수인가? 나 드디어 나 나오나? 난 야 요정이니까 내가 할게. 난 요정이야. 아 혐오야. 뭐 형 나에게 가마판이 있어. 그거 막 설치하면 안 될걸? 나중에 오는 거 아니야? 뭔가? 야 그 돌부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중에 오는 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도중에 여기 왔잖아.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런가? 어 기다려봐 일단 나중에 오고 기다려봐. 죄송하지만 거기 맞습니다. 아니 돌 따라가면 뭐가 나올 거 같은데? 제가 돌 따라 돌 반대편으로 제가 여기, 님들 여기로 왔어요. 뒤로 뒤에서 왔어요. 이 돌 따라가면 뭔데? 돌 길이 두 갈래라고. 한 갈래 쪽은 내가 왔고 님들은 저랑 잠깐 갈게. 앨리스 부탁이 있어. 야 일로 오는 게 맞네. 잠깐 앨리스 부탁이 있어. 아 깜짝이야. 왜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생겼나요? 하하하 미안해.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있는 지하 감옥 말고도 다른 데가 또 한 곳이 있어. 그쪽 상황은 잘 모르는데 앨리스 너가 그쪽 상황을 봐줬으면 해. 만약 상황이 안 좋으면 네가 도와줬으면 해. 부탁이야 앨리스. 아 정말 도와드리기 싫지만 위치가 어디죠? 위치? 갇히기 전에 빨간 여왕이 말한 걸 들었는데 그땐 분명히 호수 옆이라고. 호수 옆이요? 알겠어요. 앨리스 팡. 야 장난치지 말라고 이씨.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네. 야 호수 옆부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버튼 있다 버튼. 아니 아, 버튼 있었어. 아 그 버튼으로 거의 가는 거야? 어 그 버튼은 가마판이 아니라 그 버튼으로. 그래. 아 일로 와봐. 호수 옆인데 여기가? 여기다 어 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거기 아니야. 여기 있네. 뭐가? 어, 뭔 소리야 호수 옆에 여기 감옥 있잖아. 어? 그거야? 어 여기다. 야 철판이 어디 갔냐? 나 반지로 왔어. 여기네. 야 설치했어 형. 야 철판아. 어 기다려봐. TP 해줘. 야 너네 그니까 막 먼저 다니지 말라고. 좀 생각 좀 하고 다니자 우리 같이. 어 일단 이거 개 목소리거든? 철판이가 얘 개니까. 어딨어? 여기 앞에. 여기부터래. 아니 이걸 읽어야지. 인간이다. 그래 철판이 얘 읽으라고. 아 왈왈왈왈왈왈왈. 저 잠깐 진정하세요. 전 당신들을 구해줄 사람이라고요. 왈왈왈왈왈왈왈왈. 아 이쪽 요정들은 바깥 상황을 잘 모르나 보다. 빨간 여왕은 죽었다고요. 멍멍멍멍 밍망멍멍. 야 멍멍이가 자꾸 가림. 네 이제 저 좀 믿으세요. 전 다른 쪽에 갇혀있는 요정들에게 부탁. 형 아까 거기 갔다 왔어야 했네. 온 거라고요. 다른 쪽에 갇혀있는 요정들에게 부탁받았다 하잖아. 아까 그쪽 갔어야 했네.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님들? 야, 갔다 오자 빨리. 곡괭이 있습니까, 님들? 여기가 아니야? 어, 형 빨리 갔다 오자. 아, 거기 갔다 와야 돼? 아하, 진짜. 아, 쳐버리겠네 그냥. 빨리 깨세요, 이거 곡괭이로. 야, 너무 길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곡괭이 있는 사람. 어, 여기 봐라, 곡괭이로 깼는데 이거 나옴. 야, 그 왜 들어와 거기를? 틀어놨던 길인데? 여기 페이스가 있지. 돌아갔다 와야 돼. 아, 아니 그 먼저 제발 왔잖아요. 아니 철판아 부탁인데 거기부터 갔다 와야 된대잖아. 아, 아 왜 멋대로 플레이하지 마. 방인님 니 뭔데 멋대로 플레이한 건데요? 아 야 이러면은 이거 못 올려 임마. 막 하면 진짜로. 야 거기 어떻게 가지? 쭉 따라와. 그냥 길 따라서 거꾸로 와야 되지 다시. 어. 야 탈구라 먼저 가지 마. 그 길로 앞으로 먼저 가지 말라고. 여기 맞잖아. 아 뭔 소리야 지금.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 된다니까. 그래 오래 갖고 있잖아. 방금 누가 길 따라서 쭉 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깜보. 나 여기까지 왔어. 그니까 아까 누가 갔는데 저기로. 나 아니야. 왜 아무도 안 오지 않나? 지금 허언증 있음? 그러게 왜 아무도 안 오지?
야 여기 두 갈래 길이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아, 내가 보기엔 다 반대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극혐인데? TPR 그래 여기야 어, 여기 어! 형 내가 형 모자 부쉈음 어? 내가 제 스트레스에 맞는다 진짜 Here you, here, here 형 가죽 모자 내가 뿌릴 어. 아니 낙지대로 못 클릭했거든? 그때 뿌리자니 뭐야 뭐야 아. 인간 때문? 그런데 여긴 웬 늑대들이 네 하지만 요정은 멸종됐다고 아니야 멸종되지 않았어 이게 다 인간 때문이야 오빠 여기도 있어 표지판이 오빠? 어? 여기도 표지판이 있다니까 어 그러네 여기 여기 이것도 다 인간 때문이야 요정이 멸종되기 전에 요정의 수는 여기 있는 요정의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 그런데 요정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마법력과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장난이 많아서인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일상이었지 불만이 더더욱 커지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다 어떤 요정 하나가 그 당시엔 어렸던 빨간 여왕을 다치게 한 거야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요정들을 다 죽여버리자 했는데 다행히 그 소식을 들은 하얀 여왕이 100일 동안 반성을 하며 마력을 차단하고 지하에 가둬놓으라고 했지 그런데 나와 있을 그런데 빨간 여왕이 그 말을 무시하고 얘 다 죽여줘 요정을 다 죽이면 어떡해 그런데 빨간 여왕이 그 말을 무시하고 몰래 평생 마법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와봐 하얀 여왕에게는 요정들이 마력이 없어져서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야 여기 내려가는 길 있어 결국 빨간 여왕 때문에 우리는 평생 지하에 있어야 했고 마력도 빼앗겨서 마법도 못 썼지 하지만 하트 여왕이 죽은 뒤로는 마력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 하트 여왕이 죽었나요? 아 이게 너 멘트다 하트 여왕이 죽었나요? 엥? 무슨 참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 네? 그걸 어떻게 아 아까도 제 이름을 부르셨죠? 그건 방으로 들어와 알려줄게 일단 너에 대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아무튼 요즘엔 마력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서 늑대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마력을 아예 빼앗겼을 땐 영혼과도 같이 아무런 형체가 없었지 그나마 늑대의 모습으로 있을 땐 마력 소모가 적어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며칠 전엔 쥐의 모습이었지 이제 마력이 다 돌아오면 모두 힘을 합쳐 빨간 여왕 저주를 풀 거야 빨간 여왕의 저주를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줘 네 그런데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 그건 하얀 기사가 알려줬지 이 세상을 구해줄 여자애가 온다고 말이야 앨리스 꼭 주민들을 구해줘 예전에 날 가두게 만든 주민들이지만 예전 일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아 앨리스 너한테 줄 게 있어 창고 안을 열어봐 뭐 있냐 철국빙 그럼 앨리스 여길 나가면 그대로 돌길을 따라가면 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겠지 잘가 앨리스 야 이거 왜 이렇게 멘트가 많냐 네, 마음도 불만이야 소리 탈춤맵인데 그 멘트가 많죠 하지 말든가 소리 하지 말든가 그러면 아, 굉장히 많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오늘따라 형 너네가 오늘 너무 정신없게 방송을 하잖아 아니 형 불평 불만 좀 그만해 그래, 타이거린 좀 그만 좀 죽고 계속 죽어 우리 이런 막어 야 누가 위에 막았어 또 아 좀 이상한 짓 좀 하지마 뭐야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또라이였는데 어 난 요정이암 형 여기 또라이 있어 바보 같은 아 반대로 가는 거구나 형 진짜 어? 소름 돋는다 진짜 형이 형 왜 내가 형 갑옷 다 부셔보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중이나 하라고 임마 아니 할 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오우 형이 형 왜 방송 시작 전에 내가 전화로 사랑하다 했잖아 아 다물어 명중률이 좀 안 좋네 이거 나이스 야 여기 감옥 들어가야지 어우 정신이 없구만 아, 나 이 개들. 난 다 죽인다. 야, 저거 개. 또 읽어? 개 빨리. 이거 우리 죽어, 읽었냐? 개새끼. 여기서부터 안 읽었어. 어디서부터? 여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저주 푸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뭐 우리 말고 다른 요정들이 있었다니. 아무튼 저주를 풀어준다니 고마워. 저주 너가 이제. 저주는 어떻게 풀죠? 우리가 예전에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파봤는데 일정 부분만 파지더라고. 아마도 그 이상을 파면 저주가 풀어질 것 같아. 내 생각이지만 저번에 판 길은 도란에 있어. 곡괭이로 돌을 파면 길이 나올 거야. 나 도와주고 싶지만 늑대의 모습이라서. 괜찮아요. 물론 얼른 저주를 풀어드릴게요. 참 그보다 통성명을 안 했구나. 난 원빈이라고 해. 열. 저는 16살 앨리스예요. 16살 앨리스. 중3이, 중3이네. 야 여기로 내려가는 거지. 여기가 저번에 뚫어놨던 길이야 앨리스. 오 대박. 야 뭐야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옥가라는 거. 기다려봐. 아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끝이야. 우리가 더 파려고 했는데 저주 때문에 그런지 안 파지더라고. 여기서부터 계단 모양으로 파줘. 앨리스 이거 너는 지옥은 그럼 없애는 거야? 곡괭이로? 어? 곡괭이로 저 지옥문 없애야 돼? 아닌 거 없앨 수 있어? 내가 들어갔다 볼게. 기다려. 안 들어가실 걸? 못 들어가 설정했을 거야. 막 여기 사실 앱에서. 어? 뭔 소리야 들어갔는데. 형 뭐 있음?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 많이 있어. 너 다시 와. 파는 건가 봐. 계단 모양으로 파야. 야 들어갔는데 갑자기 위에서 야 함정인가 봐. 아 들어왔는데 위에서 무용함 떨어지네. 아니 계단 모양으로 파라고 멍청아. 계단 모양으로 아이, 파리잖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아 삽 좀 이어 삽 좀. 이래라 일하라고. 밥은 언제 줘 밥은? 없어. 아 야 지옥문 그거는 흠정이야 그냥? 내가 들어왔는데 바로 용암 떨어졌다니까? 뭐해? 왜 막아 이거를 야! 좀 파세요. 아휴. 여기다. 와 깨무 쓰는 것 봐. 와 깨무 쓰는 것 봐. 자기가 파기 싫어가지고. 이거 아까 게임모드 그 켜져 있었던 거야. 와 감옥 저주가 풀렸어. 고마워 앨리스. 아직 마력 저주는 안 풀렸지만 서서히 풀릴 거야. 고마워. 이젠 우린 다른 쪽 요정들과 합류해야겠지? 앨리스 너는 여전히 돌길을 따라가면 될 거야.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래. 돌길이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니 왜 죄 없는 골렘 죽이냐? 야 얘 안 죽는데 골렘? 얘 표지판 있다. 안 죽어 골렘. 오빠 여기야. 아 뒤에야? 어 죽였어. 어 죽였네. 요정님들 저주가 꼭 풀렸으면 좋겠네. 하얀기사님은 어딨지? 아 미안. 하얀기사님 어디 계셨어요? 쟤님은 어딨어요? 그나저나 수고했어 앨리스. 아 쟤긴네. 요정에게 왜 너를 알려줬냐면 요정이 저주에 걸렸을 때 빨간 여왕 쪽에 말만 믿고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미안해서 도움을 주려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군요. 너한테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죄송한데 까모님 어디 가세요? 여기선 다리를 건너야 돼 앨리스. 저요? 저 표지판 설치하려고요. 그나저나 하얀기사님 빨간 여왕이 죽었다니요? 응 빨간 여왕은 뒤졌어. 저번에 요정의 탑에서 하던 얘기 마저 해줄게. 주민들 사이에도 흉흉한 소문이 돌고 빨간 여왕이 권력을 남용하자 화가 난 하얀 여왕은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남은 기사들과 몇몇 믿을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소집해 전쟁을 준비했어. 몇 주 동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지. 예상대로 하얀 여왕 쪽이 많이 밀렸어. 인원도 적고 힘도 약했거든. 그런데 하얏트 여왕이 거의 이길 것이라 예상했던 순간 하얀 여왕이 남은 힘을 모아 엄청난 마법을 썼지. 그 마법으로 인해 하얀 여왕은 죽고 하얏트 기사들도 싹 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한 사람 바로 빨간 여왕이 있었어. 그치만 빨간 여왕도 거의 죽을랑 말랑한 상태였지. 그런데 하트 여왕이 죽기 전 이상한 나라에 저주를 내렸어. 하얀 여왕이 사랑했던 이 이상한 나라에 자신의 조금 남은 목숨을 대가로. 그 결과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저주의 감옥에 갇혔지. 앨리스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또 저주를 풀어. 죽이 위해서 그래서 부른 거야. 굉장히 헷갈리네.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였군요. 그럼 이제 이상한 나라에 왕은 없는 거겠군요. 다음 팟 만세. 뭐야 이거 씨. 그렇지. 하지만 이제 저주가 다 풀리면 주민들이 해결하겠지?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민들을 어서 빨리 구해줘야겠죠? 응. 배를 타고 가세요. 여기 X라는데 가지 말래. 야, 여기도 있어 형. 여기. 어? 여기, 이리로 가면 X. 가. 왼쪽으로 가라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앨리스 부탁이 있어요. 뭔데? 황이호의 항문을 구출해. 아 장난치지 마 헷갈리게 이씨. 황이호의 항문에 비가 흐르기 시작해. 미안하지만 아 저쪽으로 가라는 거네. 이쪽으로 야 그거 하는 거 맞아. X라고 돼 있잖아. 그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이야. 아, 이쪽. 화살표가 이쪽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야. 아 왼쪽으로 가는 거네 예린아. 형 나 진짜 스트린지 알았어. 저 왼쪽 깜보가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그거 말고 깜보가 안 하는 화살표가 애들아 가는... 저거 표지판 장난치지 마. 맞네 형. 여기 거기잖아. 내가 나중에 그 호수 옆에 그 상자 있던 거 내가 여기 나중에 오는 거야 이랬던 거기네. 틀래? 이 형을 봐. 아 나 개 짜증나네 진짜. 나 수영 못한다고. 아 좀 이상한 짓 좀 하지마! 아 좋아. 아 뭐야. 야 예린님 무빙이 아. 아 개 짜증나지. 아 빨리 무빙이. 어어어어어 깐부야. 응? 머리 좋다. 걸로 가면 되는구나. 일로 아 일로 가면 더 빠르구나. 야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진짜 부숴버리기 전에. 일로 가는 거 맞아? 야 활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익사. 그대로 익사. 여기다. 스타트. 또 마인카트가 얼른 타고 가자. 예린아 여기서 뭐함? 야 마인카트 왜 없어? 그게? 어? 야 누가 나가져왔어? 아씨. 저도 하나 있습니다. 깜복거 방금 뺏었거든요. 저도 하나 있습니다. 야 누가 나가져왔냐고. 와 불어 빨리. 두두두두두두두. 박근 이두가 짜증나. 야 너네 진행 방해하지 말라니까. 저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화나네. 어. 아 또 걸어가야 돼 이씨. 오 신기하다 이거. 방금만 가지지 마세요. 카트 예. 가정선 나와. 절 따라오세요 방금님. 어? 제가 우리둘의 연결고리 실로 예? 제가 안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빨리. 아 스트레스 받네. 예. 형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돼. 빨리 들고. 언제 따라가. 죄송하지만 빨리 오시라고 해요. 제가 실로 지금 예? 이제 여기서 샤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가이드입니까? 시즌타임 샤워 한번 하고 입가세요. 입수. 어? 표지판 있다. 아니네. 아니네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죠. 기념사진 어, 다물어. 김치 아 이거 내 여자친구 있어야 돼. 길 따라가세요. 이렇게 일 길 길 따라. 아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애들. 오빠 깜보 여기 그 형 기념사진 한번 찍자. 어, 꺼져. 와 하트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지. 맞아. 죄송한데 님 내 팬인데 왜 자꾸 내 앞에 앞질러 가셈. 우와 아 이거 얘, 여긴 아 우와 왜 안 해. 우와 괜찮나 앨리스? 여긴 인형의 마을이야. 주민들의 마을이지. 아 야 낚싯대 치워! 야! 안 보인다고 표지판! 예예 뒤로 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낚싯대 빼라고! 아 빼는 건 아니죠 형님. 진짜 좋은 말 안 돼 빼. 누가 5,000개 썼다고요? 아 우리 영리전 생방이님 아 5,0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마워요. 다들 저주나 감옥에 갇히 저주에 다들 저주에 감옥에 갇히거나 숨어 있어서 그럴 거야. 현재 여기는 총 다섯 개의 감옥이 있어. 사람들 다 구출하고 나면 저기 풍차로 가는 마인카트를 타고 가면 될 거야. 야 구출하래. 이건 뭐야? 야 예린아. 하이. 아 초반에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마. 아.
안 보여요. 짜증. 뭐 왜 죽었어? 야 하지 말라고 전했지만 안 보인다니까. 지금 왜 죽었어? 지금 왜 자살해? 저요. 지금 채팅창으로 그 슬래시 킬 철판 쳤거든. 청구가 깜빡거려. 청구가 깜빡거리는데 뭐야 공포 영화야? 야 아무도 없어 이리나. 아무도 없어. 그 철판이 죄송하지만 깜보니 죄송하지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가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뭔데 철새를 입고 있죠? 예?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차 어디서 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뭔가 분위기가 휑하고 으스스한. 비밀이에요 비밀. 철캐죠? 아니요 비밀입니다. 주민들을 다 구원한 후에 타자. 여, 형님 여기 주민 갇혀 있어요. 그래 구하라고. 아니 어떻게 구해? 곡괭이가 없는데. 손으로 안 부셔져? 아니, 어디 나 곡괭이 있어. 여기 아까 위로 올라가. 아 영원히 잘생긴 팡이님 아 감사합니다 5,000개 이거 아닌 것 같아 예린아. 팡이 갔니? 야 어디 있어 주민이? 위에 있다고. 아 뭐 어디 가져요? 내가 갈게. 나 곡괭이 있어. 어 갖고 와. 야 마인카트는 어디 있어 또? 아 얘야? 얘인 것 같아. 탐인데 이건? 나무. 나머지들은 어디 있지? 아 그 형이 나무 나무냐? 야 주민들 어디 있냐? 아 살렸다. 여긴 꽃집인가? 아 살렸다. 야, 바로 죽여버리지? 주민 죽여도 돼? 어. 아니 죽이지 마! 이미 탈고리가 다 죽임. 안 죽였어. 아직 다섯 마리 살아 있어. 아, 아직 세 마리인가? 야, 좀 진지하게 이말하고 진짜 방송해. 아니 나쁜 집 위에 범죄자 집 위에 올라가잖아. 범죄자에서 범죄자. 그럼 카트 타고 이제 가면 돼? 모르겠어. 아니야 그 주민 다 살렸어 1, 2, 3? 아 1, 2, 3이 있어야 돼? 3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1, 2, 3인 거 아니야? 야 카드 타고 가면 돼 이제. 내 거 뺏을라 했지? 아니야 뭐야 여기 곡괭이랑 버튼 있는데? 봐봐 여기 안 갔네 여기 지하 있네. 뭐 아, 어디 야 예린아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아 이거 다 뒤져보라니까. 야 우리 아... 자세하게 뒤져봐야 돼. 여기 세이브하라고 적혀있고. 이러면 우리 마크 방금 못해 예린 누나. 뭔 개소리야. 야 민우야 형, 여기 사람 엄청 많네. 야 민우야 야 근데 집 어떤 색 어떤 지붕집인데? 마인카트 바로 옆이지? 아니야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 대박이야 형. 왜 어디야? 여기 빨간 나무집. 빨간 지붕? 빨리 와봐. 여기 빨리 와 빨리 일로 와 랄랄랄랄랄라. 여기 내려가. 어 예린아. 어. 거기 가는 거 아닌데? 왔어. 아 다시 돌아왔어? 어. 오케이. 아니 지하 감옥에서 에 그 사람들 갇혀 있다고 돼 있잖아. 예린이 어디지? 나 철곡기 나 구했어. 들어봐. 자 예린아 이거 읽어야 돼.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려. 빨리 들어가 보자. 야, 이거 구출해야 돼. 아, 야 곡괭이 있는 사람. 나. 저도 TP해 주세요. 저도 여기 4대 있잖아. 봐봐 4 3 4잖아 그 1 2 우리가 구출 안 했잖아. 1 2부터 갔다가 여기 와야네. 괜찮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문을 부숴드릴게요. 우리 1 2 찾고 나서 보자. 1 2 찾고 나서. 아니 그냥 구출해도 될 것 같은데? 1 2에 중요한 내용이 있겠지. 우리 감옥 가라는 얘기 못 듣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찾은 주민들이 뭐 있어 몇 번이야? 3번 4번밖에 못 찾았는데 뭐 1번 2번 찾아야지. 찾으면 돼. 이것도 구출해. 아니 걔 1번 2번 찾아서 내용을 알고 나서 구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구출해요? 어 구출해. 구출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콕콕콕콕콕 뽕. 어 다이아 있네. 아 5,000개 또.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 읽어드렸는데 두 번 다? 잘생긴 팡이 만세님 그 두 번 준 거 전부 다 읽었어요.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철판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와 주민도 사다리 탈 수 있네? 그러지 당연히. 와 소름. 야 얘들아 주민 1번이랑 2번도 찾아야 돼 구출하는 거. 주인가? 오케이? 오케이. 야 찾아와 1번 2번. 어 오빠 찾았어. 어 찾았어? 응. 몇 번? 무슨 지붕이야? 빨간 지붕 뒤에. 몇 번인데? 핑크 지붕 맞나? 잠시만. 어 그것도 구출해줘.
내용 있는 데를 찾아야 돼. 내용 있는 데를. 사람 살려요 하고. 그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이 안 써 있는데 잠시만. 여긴가? 아니 비켜봐. 내가 살려준 데잖아. 여기 그...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기 5번이야 5번. 아 1번 1.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 타고 가는 거구나. 5번 5번. 5번 5번, 야, 했어. 5번 구출했어? 응. 1번 2번은 어디 있냐? 헨칭. 나 2번 찾았어. 2번 찾았어. 2번 찾았어. 어 2번 찾았어? 어. 내용 있으면 읽어줘. 알겠다. 웅성 아 지하 감옥인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다 괜찮으세요? 제가 빨리 문을 부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야 1번은 어딨지? 1번 내가 봤던 데인가 할까? 아 여기 느낌 오는데? 1번 어딨어? 지하 감옥인가? 웅성웅성. 아 사라진 소리가 들린다. 계세요? 이누야 찾았어 1번? 1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오케이 오케이. 읽어줘. 아 사람들이 문을 부시려면 철곡깽이가 필요한데. 어 일단 문 부실게. 방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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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너 마인카트 있어? 아니요 선물이에요. 야, 딱히 특별한 내용 없네. 그래? 어. 야 이거 마인카트 타야 돼. 이제 마인카트 타고 가자. 야 마인카트 없는 사람. 저요. 나도 없는데. 야 마인카트 아까 누가 다 먹었냐? 철판 하나 일로와 누나가 줄게. 나도 나줘 나줘 그거 나줘. 철판이 말 안 듣잖아. 나줘야지. 나줘야지. 거의 파트라슈네 저는. 파트. 자 우리 파트라슈 일로와. 일로와 파트라슈. 자. 자 우리 파트라슈 개복거리 줘. 자 목걸 보고 야. 파트라슈 달려. 뭐야. 달려. 먹은 사람 나와. 아 민호가 민호가 먹었잖아. 철판이 낚싯대 빼라니까. 나 두 개야. 자 뿌렸어. 야, 낚싯대 빼. 죄송한데 뺄 생각 없어. 아, 아, 낚싯대 야, 빼. 야 여기다 먹어라. 일단 난 간다. 어 야 주민. 야 주민 탔어. 야 주민한테 뺏겼어. 야. 밀어줘. 주민한테 뺏겨. 밀어줘. 예? 밀어줘. 아 뭐 하시? 살이 살이 쪄가지고 안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도 저 카트. 아, 여기 아, 저기 예리씨! 아, 야, 나 주면 안 되냐? 아, 아 방송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내 뛰어오세요, 저처럼. 아, 카트, 씨, 중발됐어. 나 일단 게임 모드 뺄게요. 형, 제가 카트 줄게요. 어, 있어, 너? 네. 자, 누가 카트 다 가져가냐고, 저 클릭, 누나 우클릭, 누나 우클릭. 저, 어, 뭐야. 어. 카트 줘. 네, 뭐. 여기. 이거, 이거. 힘들다. 철새. 야 철길로 가지 마. 아까 뭐야? 사람들이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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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이 형 야. 형이 형 어디 있어? 나? 어 여기 와봐. 기다려봐. 그냥 먼저 가지 말래. 까무 나. 어 야 미안 미안 미안. 아 뭘 타고 와? 그냥 걸어 와. 나와봐. 아 타고 갈 거야. 황이 형 여기 노다지 나, 있는데. 나와 나와 나와. 아야. 빨리 와봐. 와 오진다. 뭐라고 팡이 와. 왜. 후 힘들다. 수고했어 앨리스. 풍차 내곳 어딘가에 사람이 갇혀 있을 거야. 그 사람들 구해주렴. 네. 아 일로 와봐. 여기 노다지 있어 노다지. 오오. 쉣다. 뭐가 뭐가? 이게. 와 대박. 이거 그거 같다 오빠. 인터스텔라 나온 그 그거 봐. 아. 왜 여기에 상자 있어? 얘들아 사람 구출해 줘야 돼 사람. 알겠다 간다. 점프맵이구만. 아 나 이런 거 못한다. 포기한다. 헛! 아 헛! 우악 이거 헛! 뭐야? 헛! 예리야 이거 쉬움! 헛! 어! 가세요. 나. 형님 TP 좀 주세요. 이것도 못하냐 바보야? 어! 저기 바보니에요. 아 TP 좀 해주실 분. 에이! 야 템 잘 알렸다. 진짜 바보들밖에 없네. 나밖에 성공 못했어? 아 성공! 야. 형님 TP 좀 해주세요. 스마트 무빙 쓰신 것 같은데? TP 좀 주세요. 어 기다려봐. 땅 밑에 있습니다. 뭐야? 아 뭐야 왜 TP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야 씨!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야, 밑에 함정 있어. 형이형. 어? 나 죽어. 으아, 이거 뭐지? 뭐...